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나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는 공기가 탁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나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오늘은 바람까지 강해서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포항이 0.8도로 어제보다는 덜 춥겠습니다. 한낮에는 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영덕, 울진이 0도, 포항이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4도, 경주와 울진 5도, 포항이 6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면 동해 남부 먼바다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이 더 추워지겠는데요. 주말에는 추위가 반짝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포항 MBC는 송년기획 되돌아본 2022,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포항에 유례 없는 피해를 남긴 태풍 힌남노를 정리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들이닥친 태풍에 포항에서는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1만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지자체의 재난 대응 부실 논란으로 경찰 수사와 한마을은 공동소송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삶의 터를 복구하지 못한 주민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배현정, 이규설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태풍 힌남노가 지난 9월 5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포항을 휩쓸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민 4,700여 명이 대피했고 주택과 상가 등 11,000여 곳이 침수돼 2,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 된 나온다. 한 며칠 내 나오는. 전기 흔들었지. 물 없지. 망고고사이다. 망고고사이다. 그래. 태풍은 포항에서 무려 10명의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그중 8명이 숨진 지하 주차장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포항시의 과도한 하천 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인재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왜 죽었는지 책임자 문책이라도 하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송도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허가를 위해 용산천 물길을 변경한 포항시와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용산 1위 주민들이 지난 14일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냈습니다. 아이파크 조선부지를 가로지르는 마을아치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포항시가 아파트 부지 조성을 위해. 태풍 피해 하루 만인 9월 7일 포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막대한 복구비가 투입돼 도심과 외곽지의 건물, 도로 제방 등은 대부분 복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에게 태풍 피해 극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넉 달이 다 되도록 여전히 태풍 트라우마를 겪으며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같은 동해 사시는 분 보면은 술 드시면은 뭐 지하에 가서 막 울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엄청 아프죠. 삼터를 힌남노 이전으로 원상 복구하기엔 힘이 부친다고 말합니다. 이런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트라우마 생기고 지금도 제가 몸이 너무 아파. 이렇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막 진짜 떨리고 비만 오면 겁나고. 태풍 힌남노는 산업계에도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겼습니다. 철강공단이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년 가운데 하루를 지울 수 있다면 포항 사람들은 주저없이 2022년 9월 6일을 선택할 겁니다. 냉천 범람으로 포항 철강공단은 순식간에 물속에 잠겼고 거대한 포항 제철소까지 침수됐습니다. 완전히 침수됐어요. 유압 설비나 이런 것들이 모두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있는 물이 다 차고. 결국 샘물 생산 49년 만에 포항 제철소가 멈췄습니다. 생산 차질만 2조 400억 원. 세계 철강사에 기록될 만한 대사건이었습니다.
물바다가 된 포항 철강산단에서도 1조 원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시민들은 강해졌습니다. 복구에 최소 1년은 걸릴 거라는 말이 돌았던 포항제철소 제2 열연공장은 침수 100일 만인 지난 15일 재가동됐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고 선 후배가 서로 믿고 의지하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400여 철강공단 침수 피해 업체들도 대부분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돼 당장 급한 피해 복구비는 돈을 빌려서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00억 규모 되는데 그 1.9%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그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생산 차질과 영업 손실이라는 치명상을 입은 피해 기업들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범람으로 철강공단 침수의 원인이 된 냉천은 내년 초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갑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770억 원을 투입해 물 흐름을 방해한 냉천교와 인덕교의 상판을 더 높이고 교각 간격은 넓힐 계획입니다. 하천 둔치의 운동기구 등은 제거해 통수량을 늘립니다. 내년 4월 달에 공사 발주해서 2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오기 전에 그 위험한 부분은 우선 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자체적으로 차수벽을 추가로 설치해 생산설비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 피해는 심각했고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았고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언제나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우리는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지역사회연구소는 포항시의회가 예산 1억 원을 들여 지진백서를 반복적으로 발간하는 건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포사연은 오늘 성명을 통해 단행본인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책자인 누가 어떻게 포항지진을 만들고 불러냈나를 통해 지진을 장을 정리했고 이미 포항시와 포항유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간한 백서로도 충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금 1억 원을 낭비하지 말고 도시 규모에 비해 열악한 문화예술 지원 예산으로 재편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마의 유효 성분은 소아 뇌전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관련 약품을 정식 허가했을 정도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아 뇌전증 외에도 햄프에 유효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복용하고 건강해졌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햄프에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알렌은 10여 년 전 위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걸을 수조차 없을 만큼 큰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마의 약용 성분인 CBD가 함유된 오일을 복용하고부턴 통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Since started taking the CBD, I am now down to a third on the methadone and about a third on the morphine IR. For me, the CBD works really great. 올림픽 루지 종목 선수였던 여성도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무릎 통증에 시달렸지만 CBD가 들어간 제품을 먹고 나선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만큼 무릎 상태가 좋아졌다고 주장합니다. I was bone on bone, severe arthritis. All the doctors are you need knee replacement. So I use the CBD for pain relief and inflammation every day, and it works very, very well. 통증뿐 아니라 ADHD와 같은 정신적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됐다는 사용자도 있었습니다. I got off antidepressants and the ADHD drug with the help of the cannabinoids. CBD kind of has also I feel like creates a type of buffer zone. 햄프에는 실제로 어떤 효능이 있을까? 대마에서 추출되는 물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어바인 연구소. 전문가들은 대마의 CBD 성분이 소아 뇌전증뿐 아니라 다른 난치병 치료에도 효능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CBD 같은 경우는
뇌활성은 없지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한 그리고 의학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그런 그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항염 효과, 엔타이인플라메이토리, 그다음에 진통, 엔타이페인, 그다음에 진정. 대마는 환각 성분이 많은 마리화나와 약용 성분이 많은 햄프로 나뉘는데 햄프는 마리화나와 전혀 다른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It is actually a shame that for so many years hemp was illegal just because marijuana. 하지만 일찍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마리화나와 달리 햄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됐습니다. So CBD has multiple potential indications. Unfortunately, I want to go back to the mechanism. We don't know how it works. So and that is important because we need to know how medicines work so that we can improve on them. 전문가들은 햄프의 CBD가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현재까지는 작은 규모의 연구와 실험만 이루어진 만큼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영덕구는 내년부터 3대 이상이 한 집에 함께 살며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지역 주민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효도수당은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북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상주시, 울진군, 그리고 영덕군이 세 번째입니다. 군위군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했는데 기획 부동산 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위군이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 공사까지 마쳤는데 마을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귀촌의사가 없는 땅 투자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 군위군 부계면의 전원마을 조성지역. 군위군은 2년 전인 2020년까지 이 일대 9만여 제곱미터 땅에 도시민 34가구가 입주하는 전원마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마을은커녕 텅 빈 산자락에 아스팔트 도로와 전봇대뿐입니다. 방치된 지 수년이 지나면서 집터마다 잡목이 무성합니다. 군위군은 국비와 지방비 18억 원을 들여 이곳에 길을 내고 전기와 수도시설을 만들어줬는데 입주를 약속했던 마을 조합이 집을 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합은 마을을 조성하기로 한 땅조차 다 매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할 조합원 34명 중 상당수는 집을 지을 돈도 귀촌할 계획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땅값이 오를 거란 말에 속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땅을 삼아 이래 뭐 얼마든가 가격 오르면 팔 수 있다고 우리 그를 믿고 투자했답니까? 근데 그거 완전 사기입니까? 투자자의 가족과 지인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 덜 내게 해준다고 친인척을 한 사람 초청을 해드리고 여기 연락해요. 언니를 해가. 그리고 한 사람 더 늘린대. 알고 보니까 거기 34명이 안에 드는 조합원으로 다 등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써갔지요. 실거주 의사가 없는 땅 투자자들이 만든 조합에 군위군은 마을 조성 사업 시행 승인을 내주고 수억 원의 국고 보조금까지 쓴 겁니다. 조합이 만든 자료를 보면 사업 예정지 지분을 93개로 쪼개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판 정황도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돈을 낸 조합원 14명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횡령 등 혐의로 조합장과 조합원 2명을 고소했고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군위군은 조합 인가와 사업 승인 과정에서 서류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회수나 사업 취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산림청이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승인을 거쳐서 울진의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 건립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360억 원을 들여 산불 재난대응 통합지휘본부로 조성될 계획인데 설계 용역비 2억 원이 내년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산림청은 또 산불 피해지 생태복원과 산림자원연구시설인 국립산지생태원도 400억 원을 들여 울진에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으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5종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20종으로 확대됩니다. 의무 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수산물은 가리비와 우렁쟁이, 방어, 전복, 부새 등 5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수입 수산물 중 수입량이 많거나 국산과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품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2022년 포항시 최고 장인 5명을 선정해서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선정된 최고 장인은 열처리 직종 정용걸 유병종, 기계생산관리 직종 성송근, 제과제빵 직종 황일식, 미용 직종 은현주 씨입니다. 최고 장인에 꼽히면 3년간 매월 10만 원의 기술 장려금 지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주문화엑스포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표준 인증은 안전보건 경영 방침에 따라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관리로 문화엑스포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대학과 함께 공원 안전성 점검, 위험성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재해 예방 활동을 폈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각종 공모에 64개 사업이 선정돼 5,0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5건, 3,950억 원이 늘어났고 지난 2018년보다 9배 더 늘어난 겁니다. 선정된 주요 공모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3,320억 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90억 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194억 원 등입니다.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나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오늘은 바람까지 강해서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포항이 0.8도로 어제보다는 덜 춥겠습니다. 한낮에는 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영덕, 울진이 0도, 포항이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4도, 경주와 울진 5도, 포항이 6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면 동해 남부 먼바다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이 더 추워지겠는데요. 주말에는 추위가 반짝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